10story friends, 10story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보미 선생님이랑 아주 재미있는 동화책을 읽을 건데요. 오늘의 제목은 Who's there? 거기 누구세요? 란 뜻이에요. 링링. 자, 요 커버를 보면은요, 그림을 보면은 이 전화를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모자를 보면은요, City Zoo. City, 도시의 Zoo, 동물원. 도시의 동물원이라고 써있는데요. 아, 아마도 이 사람은 Zookeeper, 동물원 관리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Zookeeper한테 전화가 왔나 봐요. 과연 누가 전화를 하는 건지 우리 빨리 한번 알아봐요. Let's go! Ring ring! 전화가 왔어요. 자, 읽어볼게요. A monkey is on the phone. 자, 그림을 보면은 monkey가 뭔지 알 것 같은데요. 뭐죠? 원숭이죠. 자, 이런 소리를 내는 동물인데요. Monkey. 자, monkey is on the phone. 자, 원숭이가 전화를 하고 있어요. 란 뜻이에요. 자, on the phone. 영어로는 전화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전화를 해요 라는 뜻을 영어로는 on the phone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제가 I am on the phone 이러면은 저는 지금 전화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선생님이랑 A monkey is on the phone. 자, 잘 따라했어요. 자, 그림을 보면은 저기 뒤에 City Zoo라고 써있어요. 도시의 동물원이겠죠? 그리고 자, 전화기 위에는 Phone, 전화기죠. 전화, Phone. 그리고 저기 뒤에 동물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왜 쳐다보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알아볼게요. 아하! 그 동물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전화를 걸고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어떤 동물인지. A zebra is on the phone. 얼룩말이죠. Zebra is 얼룩말. 얼룩말이 전화를 하고 있어요. 란 뜻이에요. 자, 선생님이랑 한번 따라해볼게요. A zebra. 한번 더. A zebra. is on the phone.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원숭이는 지금 monkey 옆에서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요. zebra는 얼룩말은 전화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저기 뒤에 또 다른 동물이 있어요. 동물이 또 쳐다보고 있네요. 그쵸? 자, 왜 그럴까요? 한번 또 알아볼게요. 아하! 자, 저기 뒤에 있던 동물이 또 전화를 걸고 있어요. 어떤 동물인지 알아볼게요. 읽어볼게요. A tiger is on the phone. A tiger. Tiger이 뭐죠? 그림을 보면 알 것 같은데요. 맞았어요. 호랑이에요. 텐스토리 친구들은 아주 빨리 캐치하는 것 같아요. 정말 똑똑해요. 자, tiger. 호랑이. 자, 호랑이가 전화를 하고 있어요. 오, 이거 zookeeper 보세요. 처음에는 원숭이였는데 그 다음에는 얼룩말, zebra, 그 다음에 tiger까지 전화를 하니까 표정 보세요. 오, 이거 무슨 일이야? 오, 웬일이래? 이런 표정을 짓고 있네요. 자, 그리고 그림 보면은 이제는 원숭이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zebra도 쳐다보네요. 그리고 원숭이는 zebra 위에 올라탔어요. The monkey is on the zebra. 자, 위에 올라갔다고 on the zebra란 뜻이죠.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을 보면은 또 뒤에 동물이 또 이렇게 무슨 일이지?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어떤 동물인지 알아볼게요.
Okay, let's read. An ostrich is on the phone. An ostrich is on the phone. Ostrich는 뭘까요, 텐소리 친구들? 바로 타조이죠, 타조. 잘했어요. 이번에는 타조가 전화를 하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랑 따라해 볼게요. An ostrich. 다시 한번 발음이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요. Ostrich. 이렇게 ostrich. 다시 한번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An ostrich is on the phone. 잘했어요. 타조가 전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zookeeper. 자, 동물원 관리인 얼굴 좀 보세요. 표정 좀 보세요. 헐. 이러고 있네요. 그쵸? 정말 너무 웃긴데요. 그리고 다른 동물들은 이제 재밌나 봐요. 막 웃고 있어요. Zebra is laughing. Tiger is laughing. 웃는다란 뜻이죠. Laughing. 또 monkey는 그냥 쳐다보고 있네요. 원숭이는. 오케이. 저 뒤에 또 다른 동물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쵸? 텐소리 친구들은 아주 빨리 캐치온 하는 것 같아요. 자, 읽어볼게요. A giraffe is on the phone. 자, a giraffe. Giraffe는 뭘까요? 기린이죠. 이번에는 기린이 전화를 하고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A giraffe. 따라해볼게요, 선생님이랑. Giraffe. 오케이. 자, 텐소리 친구들은 아마 G 발음, G 사운드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알파벳 G. G는 원래 girl 할 때 g, g 사운드죠.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른 저기 발음이에요. 그쵸? g, 원래대로 g가 아니고 soft G, j, J 발음처럼, 알파벳 J 발음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저기 단어인 것 같아요. Giraffe. 그래서 giraffe라고 읽지 않고요. giraffe라고 읽어요. 그쵸? 선생님 한번 다시 따라해 보세요. A giraffe. Good. Is on the phone. 자, 기린이 전화를 하고 있어요. 라는 뜻이죠. Very good. Okay. 자, 그러면은 이제 zookeeper의 표정이 점점점 이상해지고 있는데요. 그쵸? 그 다음 동물은 또 누구일까요? Okay, let's read. A snake is on the phone. 아, 그림을 보면은 yellow snake, 노란색 뭐죠? 뱀이에요. 맞았어요. 뱀이 전화를 하고 있어요. 정말 동물들이 너무 많은데요. 따라해볼게요, 선생님이랑. A snake. 다시 한번 선생님 따라해보세요. 선생님 먼저 듣고 그 다음 따라하는 거예요. A snake is on the phone. 너무 잘했어요. 뱀이 전화를 하고 있어요. 자, 저 뒤에 동물이 이제 또 이렇게 얘들아 무슨 일이야 하고선 쳐다보는 것 같아요. 자, 다음. An elephant is on the phone. 자, elephant 뭐죠? 코끼리죠. 이번엔 코끼리가 전화를 하고 있어요. An elephant. 자, 한 가지 얘기할 거. 아까는 a snake. 그쵸? 이번에는 an elephant. 자, vowel sound 할 때는 e. e 때문에 an이라고 해요. an. Okay? An elephant is on the phone. 자, 이번에는 큰 코끼리가 그쵸? 전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림을 보세요. 코끼리가 전화기, 이렇게 수화기를 들고선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코끼리 소리 내는 것 같죠? 그랬더니 zookeeper. 자, 동물원 관리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머리까지 이렇게 막 머리가 날아가고 있어요. 그쵸? 와, 너무 시끄러워서 이렇게 귀를 좀 이렇게 떼고 있어요. 그쵸? 전화기. 아하, 너무 웃긴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오케이. Look at that.
그림 좀 보세요. 크런치.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지금? Yeah, telephone booth. 전화 박스가 어떻게 됐어요? Broke, it broke. 부서졌어요. 아주 웃기고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So many animals were calling the zookeeper. 아주 많은 동물들이 zookeeper, zoo, 동물원의 관리인을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계속, 그죠? 하나씩,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세 마리씩 계속 와가지고 정말 복잡하게 다 이렇게 우르르 모여가지고, 그쵸? How funny! 너무 웃겼어요. 자, at last. 그래서 한 마리씩, 두 마리씩, snake도 있고, monkey도 있고, elephant도 있고, 막 여러 마리의 동물들이 왔더니,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Telephone booth broke. 자, telephone. 전화 booth. 전화 박스가 부서졌어요. What a funny story. 정말 웃긴 이야기인데요. I guess the animals really wanted to talk to the zookeeper. 아마도 동물들이 정말로 zookeeper이랑 같이 통화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Did you enjoy the story? 이야기 정말로 재밌게 봤나요? I sure did. 저는 정말로 재밌게 읽었어요. 자, 다음에도 이렇게 재밌는 스토리를 보미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봐요. Okay, till next time. Goodbye, 10 Story Friends.